아, 특히 요쪽이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요쪽에서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왔어요. 아닌가요? 삐졌어? 여기 더 컸어요? 옆에 계시는 분 조시는 거 아니죠? 앵콜했어요? 네. 아, 요쪽 분은 아까 보니까 계속 하품을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지금 입좀 가리고 해주세요. 나오는 하품이 어쩔 수 없지만. 네, 이번엔 저도 이제 분위기 확 바꿔서. 사실 수연아 하면은 약간 발랄하고 좀 까불고 이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저도 발라드 이런 노래 할줄 아는 여자예요. 이번에 분위기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잔잔한 발라드 한곡 띄워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MC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옆에서. 생방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아, 수가 없어. 그리고 꼭내 노래할 때만 이러시더라. 저번에도 그랬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편집하는 걸로 하고. 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윤복희 선배님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불러볼게요. 오전하고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나